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74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밝고 아름다운 봄빛을 보면서 우리가 주일을 맞이합니다. 봄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이제 모든 얼어붙은 것들이 녹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저희들의 사랑이 주님 앞에 더욱더 뜨거워지는 체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가르쳐 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난 목요일 저희가 갑작스럽게 극장 구경을 했습니다. 강권사님이 막판에 전화를 해 주셔가지고 몇 분 전에 가서 영화를 보게 됐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이 The Dropbox라는 제목인데 미국에서 한 1,000개 정도의 극장에서 영화를 개봉을 했는데 딱 3일만 영화를 보여줬습니다. 3월 3일, 4일, 5일. 제가 막 강권사님 전화를 받고 나가려고 하니까 제 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LA에서 바로 전날 그 영화를 봤는데 엄마 아빠 이제 마지막 기회니까 가서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타이밍이 그렇게 절묘하게 맞았습니다. 극장에 가보니 그 영화의 그 제목은 그 박스 오피스에 나와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영화가 정말 상영하는 건가 했더니 그 앞에 있는 사람이 The Dropbox 하면서 표를 사가는 것을 보고 영화를 하긴 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죠. 물어보니까 스페셜 이벤트라고 해가지고 사흘뿐이기 때문에 아주 거기에다가 그림도 붙여놓지 않은 거예요. 사흘 동안만 하는 특별한 영화였습니다. 그 극장값도 꽤 비쌌어요. 시니어 디스카운트가 있을 줄 알고 시니어 디스카운트 해달라고 그랬더니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스페셜 이벤트는 그래서 12불 50전짜리 비싼 영화를 봤습니다. 이 드롭박스라는 것은 한국의 베이비박스라는 스토리에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베이비박스는 서울 관악구 난곡동에 있는 주사랑 공동체 교회에서 이종락 목사님이 시작한 미니스트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종락 목사님은 원래 슬하에 딸과 아들을 두었었는데 아들이 두 번째 태어난 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중증 장애자입니다. 지금
28살인가 그런데 아직도 기저귀를 차고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는 그런 중증 장애자를 기르면서 그 장애 아들에 대한 사랑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 앞에 어린아를 어떤 사람이 놓고 갔어요. 그런데 추운 겨울이었기 때문에 바로 발견하지 못했으면은 저체중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침 때를 맞춰서 발견했기 때문에 아기를 살렸는데 그때부터 이 목사님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애를 버릴 것이 아니라 애를 버리더라도 그 안전한 곳에 버릴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보자 해서 베이비박스라는 것을 만든 것입니다. 베이비박스는 담장을 뚫어가지고 가로 70cm, 높이 60cm, 깊이 45cm의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불을 켜놔서 따뜻하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다 닫으면은 벨이 울려서 어느 때라 할지라도 목사님이 깨어나가지고 아기를 데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옆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곳은 아기를 보호하고 생활하며 생명을 살리는 생활 공동체입니다. 불가피하게 아이를 돌보지 못하거나 키우지 못한 처지에 있는 미혼모 아기와 장애로 태어난 아기를 유기하거나 버리지 말고 여기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시작한 베이비박스의 미니스트리가 지난 몇 년 사이에 500명 이상의 어린아이들을 베이비박스를 통해서 구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미혼모들이 아기를 놓고 가는데 그들은 10대의 어린아이들입니다. 10대 미혼모가 아기를 낳게 되면은 참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아기를 넘겨줄 때 특별히 한국에서 요새 입양아법이 변함으로 인해서 외국에 너무나 많은 입양아들이 한국에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돼서 그 입양아법을 좀 힘들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미혼모가 아기를 낳았을 때 그것을 등록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미혼모들이 아기를 길거리에 버린 일들이 자주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기들이 그 거리에 버려짐으로 인해서 죽는 일이 여러 번 나타남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 베이비박스가 만들어지신 것입니다. 이번에 또 드롭박스라는 영화를 보면서 느낀 것이 한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한국에 버려지는 아기들이 그렇게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것이 더구나 영화가 돼서 지금 세계 각국에 그 영화가 보여지고 있다는 사실이 한편으로는 한국 사람으로 부끄럽더라고요. 왜 다른 나라보다 한국에 그런 일이 많을까 하는 그런 부끄러움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거기에 나오는 스토리는 아빠의 얘기는 전혀 없더라고요. 아기는 만들어지는 것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만들어지는 건데 여자들은 고통을 받는데 남자 얘기는 없어요. 참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그 원칙에 의해 가지고 아기를 낳았지만은 아기를 낳은 사람 중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여자구나 그런 것을 확실히 발견했습니다. 세 번째는 베이비박스가 사람들 간에는 적법하지 않다는 그런 논란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비박스로 인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아기를 버리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이종락 목사님이라든가 주사랑 공동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훈련받았거나 라이선스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베이비박스를 그만둬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확실한 것은 한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그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미혼모의 나이가 어릴 경우에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극적인 결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스토리에 나오는 얘기를 볼 것 같으면은 미혼모가 자살할 작정을 하는 거예요. 애를 어떻게 핸들할 수가 없으니까 애를 낳자마자 자기도 죽고 아기도 죽여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베이비 박스 이종락 목사님한테 연락이 와서 아기를 구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더욱 끔찍한 이야기는 아기들을 추운 겨울에 길거리에 버리거나 또는 쓰레기통에까지 버려서 아기들이 죽는 일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스토리 중에서 너무 끔찍한 것은 어떤 미혼모가 아기를 낳자마자 토일렛에다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물이 플러시 돼서 내려갔는데 놀랍게도 아기가 그 파이프에 걸려가지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누가 알려줘가지고 소방서에서 나와가지고 그 파이프를 잘라가지고 아기를 살려내는 이런 끔찍한 일도 있었던 것입니다. 미혼모들은 아기를 고아원이나 영아 보호소 같은 곳에 보내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의 신분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해가지고 그런 방법들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들이 베이비 박스라든가 여러 가지 적법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면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을 거예요. 문제는 너무 모르기 때문에 아기를 죽게 만드는 그런 극적인 결정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베이비 박스를 운영하는 주사랑 공동체 교회는 그 어린아이들을 다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기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을 영아 보호소나 이런 단체로 다 보내는데 그 과정을 맡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종락 목사님 분은 스스로 15명의 아이들을 키우고 있어요. 자기의 자식으로 어답트를 했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불구자들입니다. 그런데 아기들에게 생명의 위협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아이들이 즉 한국 거리에서 버려지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아이들이 아기를 낳기 때문에 너무나 모를 뿐만 아니라 준비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우리도 영적인 무지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요한복음 10장을 하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오는 말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까지는 좋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 신앙인답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어쩌면은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엄청나게 크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때 정말 그렇게 파워풀하고 그렇게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 미혼모들이 어린아이를 어디로 보낼지 알지 못해서 그런 비극적인 결정을 하는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도 미련하여서 우리가 너무 몰라서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풍성한 삶을 살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그저 무기력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최고의 축복된 삶을 한번 영유하는 것이 필요치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풍성한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첫째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크리스찬이 돼서 열매를 맺지 않으면은 심각한 거예요.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서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십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은 지금 열매에 관한 얘기를 요한복음 15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 크리스찬으로서 성숙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꼭 뭐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열매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 포도나무는 원래가 가지가 아주 가늡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는 다른 나무들은 가지나 그 몸통이나 전부 다 목재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은 포도나무의 가지는 아무 때도 쓸 데가 없어요. 단지 포도를 열리게 하는 것 이외에는 그저 말려서 불쑤시기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가냘픈 가지에 엄청난 열매가 맺혀집니다. 포도나무 포도원에 가볼 것 같으면은 그 엷은 가지에 달려있는 엄청나게 잘 익은 포도송이를 보면은 놀라움을 금치 못해요. 어떻게 그렇게 큰 열매가 그 가냘픈 가지에 달릴 수 있는가? 우리 출애굽기 그리고 민수기에 볼 것 같으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얘기가 나오는데 민수기 13장, 14장에 볼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 들어갔다 나오면서 가져온 게 뭐예요? 포도나무 열매를 가져왔어요. 근데 얼마나 포도나무의 열매가 큰지 한 장정이 들을 수가 없어서 두 사람이 나무에 엮어가지고 둘이서 지고 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큰 포도나무가 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아무짝에 못 쓴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6절 한번 같이 읽으십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나무가 포도나무는 다른 목적이 없어요. 오로지 포도나무 열매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영적인 열매라고 하면 생각나는 것이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성숙한 사람들은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의 삶 가운데 이러한 성숙한 열매들이 열리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성숙한 사람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들의 삶 가운데 이 아홉 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면 그 사람은 정말 성숙한 신앙생활 그리고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들이 전도를 하여서 새로운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오는 것, 이것도 열매입니다. 전도의 열매가 성숙한 크리스찬들에게 꼭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풍성한 삶은 첫째 열매가 열리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 풍성한 삶은 기도가 응답되는 삶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답답한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하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몇 년 동안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그 마음의 아픔이 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본 때 발견하는 것은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응답이 잘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은 같이 읽어보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는 크리스찬의 삶을 산다면 얼마나 즐거운 그런 신앙생활이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발견하는 것은 풍성한 삶, 정말 신앙생활을 성숙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풍성한 삶은 기쁨이 넘치는 삶이에요.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 찡그리는 얼굴로 주일날 예배 나오지 말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크리스찬의 얼굴이 밝은 얼굴, 미소가 넘치는 얼굴이라고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쁨에 넘치는 삶이 되면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마지막 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결국 오늘 말씀의 마지막 결론을 예수님께서 지시는 것이 포도원에 포도 있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예를 들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결론은 풍성한 삶은 어떤 삶이에요? 정말 기쁨이 넘치는 삶. 이 기쁨이 넘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만사 형통해서가 아니라 비록 형편이 어렵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을 때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기쁨이 있을 때, 감사가 있을 때, 찬양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풍성한 삶,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열매가 맺히는 삶, 기도가 응답되는 삶,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이런 삶을 살지 않고 싶겠습니까?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풍성한 삶을 꼭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것도, 그 해법도 오늘 말씀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은 remain in me,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은 바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풍성한 삶은 열매를 맺는 삶인데 열매를 맺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열매를 맺고 또한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인가?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예수 안에 거합니까? 예수 안에 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두 가지 오늘 말씀 가운데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을 만끽하고 사랑 안에 사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안에 사는 것이며 풍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 더 드롭박스라는 영화를 보러 가면서 제 집사람하고 차를 타고 이제 극장을 가는데 우리 집사람이 뭘 하는 걸 봤더니 클리넥스를 자꾸만 꺼내가지고 접더라고요. 그래서 뭘 하냐고 그랬더니 가서 울 테니까 클리넥스를 많이 가져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제가 LA 가가지고 국제시장인가 그걸 보다가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클리넥스를 많이 접는데 가서 정말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저는 자세히 들여다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눈물이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이 다큐멘터리라고 그러는지 하여튼 보고 내용은 참 좋았는데 감동도 있었는데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가장 감동을 줬던 얘기는 사실은 그 영화에 나온 다큐멘터리가 아니었어요. 영화 다큐멘터리, 베이비박스에 대한 얘기, 이종락 목사님과 주사랑 공동체에 대한 얘기가 다 끝난 다음에 그 영화를 만든 사람이 나와가지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이름이 브라이언 아이비라는 청년이에요. 참 놀라운 것은 2011년에
이 청년이 USC,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남가주 대학의 영화과에 다니는 3학년인가 2학년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아침에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를 들여다보다가 이 스토리를 본 거예요. 베이비 박스 스토리를 본 거예요. 거기에 붙잡혀가지고 아침 먹다가 아침 다 집어치고 한국에다 전화를 건 거예요. 그래서 이종락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이제 이종락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것을 다큐멘터리로 좀 찍기를 원합니다. 그걸 허락을 받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브라이언 아이비라는 사람은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크리스찬들은 속이 좁은 사람들, 아주 위선자들 이렇게 믿고 있었던 사람이 이 청년 브라이언 아이비였습니다. 놀랍게도 그가 한국에 가서 베이비 박스에 대한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어요. 그 사랑 가운데 그가 변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사건이 저한테는 가장 큰 그 감동이 되었습니다. 브라이언 아이비는 영화를 찍어야 할 텐데 자기가 꿈꾸는 것은 영화과 학생이니까 썬댄스 필름 페스티벌인가 뭐 그런 게 있는데 거기 가서 상 받는 게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번 해보려고 5분 또는 10분짜리 다큐멘터리를 만들기로 작정한 거예요. 근데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젊은 사람들은 돈 모는 방법을 잘 알더라고요. 아이디어만 내놓으면 인터넷에서 돈을 대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킥스타트라는 게 있어요. 킥스타트. 킥스타트라는 것은 자기가 아이디어를 갖고 내가 이런 것을 만들려고 하는데 돈 좀 보내주세요 하면은 사람들이 그 돈을 보내주는데 국경이 없어요. 어느 나라에서든 돈이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킥스타트에서 지금 몇 년 동안 된지요? 시작한 지 한 4, 5년 됐는데 $1.5 billion가 거쳤어요. 엄청난 겁니다. 근데 이 브라이언이라는 친구가 5,000불을 목적을 했어요. 한국 갔다 오는 비행기 값, 가서 며칠 호텔 자는 거 다 계산해보니까 5,000불이면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5,000불을 하려고 그러다가 조금 더 이 프로젝트를 크게 할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래서 20,000불을 해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킥스타트는 다른 도네이션하고 틀려요. 다른 도네이션은 예를 들어서 우리 저 영웅이 아팠을 때도 도네인 사이트 인터넷으로 하고 그랬었는데 그것들은 돈 나오는 대로 그 본인이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킥스타트는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한 금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목적한 날짜까지 돈 한 푼도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 금액을 잘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5,000불이었는데 마음속에 감동이 와가지고 20,000불로 했는데 놀랍게도 그 20,000불이 다 거친 거예요. 아주 짧은 시간에 거쳤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고 나자마자 어떤 사람한테도 전화가 온 거예요. 전혀 생각지 않은 사람한테 전화가 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지금 인터넷에서 받은 모금한 돈을 매치를 시켜주겠다고. 그래서 갑자기 20,000불이 40,000불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편지를 받는데 편지 속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내가 당신의 이종락 목사님 그 패스트 리의 스토리를 보고 싶다. 그렇게 하면서 25,000불을 집어넣었어요. 거기에 이 과정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났는데 며칠 후에 USC에 다니는 한국 여학생을 만났는데 그 학생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엄마의 친구가 있는데 그 사람이 한테 한번 연락을 해보라고. 그 연락을 해봤더니 레드 카메라라고 하는 회사의 회장의 부인이에요. 근데 레드 카메라라는 것이 지금 영화가에서 가장 중요하고 비싼 카메라라고 그래요. 카메라 한 대가 50,000불이에요. 근데 그것을 그 사람을 통해서 도네이션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정말 준비하고 하지 않고 가는데 65,000불에다가 50,000불짜리 카메라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11명이 조가 돼가지고 한국에 들어가서 영화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영화를 첫 번에 찍고 나서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찍고 나서 미국에 돌아왔는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자기가 예수 믿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마음의 뜨거움을 받고 변한 다음에 사진이 나오는 지금 여기 사진 나온 것처럼 이종남 목사님과 자기의 사진을 여기다 했는데 여기서 예수 믿고 변한 다음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찍은 영화는 완전히 제가 자기가 찍고 싶은 내용을 찍은 거예요. 예수 믿고 나가서 눈이 바뀐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께서 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마음이 들면서 한국을 다시 돌아갔어요. 그래서 그 과정 동안에 세 번을 한국을 들락날락하면서 6개월의 기간을 통해서 이 다큐멘터리를 만든 게 된 것입니다. 브라이언 아이비는 버려진 애들을 구원받는 영화를 찍으러 갔다가 자기가 구원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는 늘 크리스찬들이 자기와는 상관없는 이기적이고 편협하고 고집 많은 사람들의 집단으로 생각해왔는데, 그러나 이종락 목사님의 그 사랑에, 그 헌신하는 사랑을 보면서 전혀 하나도 그 사랑을 준 다음에 다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면서도 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이종락 목사님을 통해서 발견하면서 그가 변하게 된 거예요. 그게 저한테는 감동이 되더라고요. 브라이언 아이비라는 사람은 그것을 갔다 온 직후에 이 스토리가 전달되면서 Focus on the Family에서 그 브라이언 아이비를 불러가지고 우리가 이러지 말고 이걸 제대로 된 영화로 만들자 그래가지고 그것을 약속을 해서, 원래는 극장에서 받아주지 않는 다큐멘터리인데도 불구하고 3월 3일, 3월 4일, 3월 5일 사흘 동안 1,000개의 미국 영화관에서 동시에 사흘 동안만 개봉하도록 그렇게 해서 영화를 돌린 것입니다. 그 돈을 얼마나 버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생각보다 극장이 꽉 찼더라고요. 많은 극장이 계속 매진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브라이언이 크리스찬이 되기로 작정한 것은 바로 그 가운데서 발견한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성숙한 신앙생활, 그리고 풍성한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교회는 수없이 많이 나오면서도, 오랫동안 나오면서도 정말 파워풀한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걔네들이 언제 성숙하게 되냐 하면 철이 든다고 그러죠. 철이 드는 때 언제인 줄 아세요? 부모의 사랑을 항상 내리 사랑을 했는데 부모의 사랑을 깨닫는 날, 그날이 바로 성숙하는 날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한 짝사랑을 해왔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의 사랑을 되돌려주지 못한다는 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 짝사랑의 스토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배반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신약에도 계속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목숨을 들여서 산 교회들이, 그리고 신앙인들이 진정 예수의 사랑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호세아와 고멜의 스토리 알지 않습니까? 호세아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그랬어요. 그거 참 음란한 여자인지 뻔히 알면서 결혼해야 되는 그 입장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호세아가 고멜을 만나서 사랑하게 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아들을 낳았어요. 이스루엘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애를 둘을 더 낳았습니다. 딸 하나와 아들 하나를 낳았는데 두 번째 난 딸의 이름은 루하마, 그리고 세 번째 난 아들의 이름은 로암미입니다. 그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사랑받지 못한다, 내 백성이 아니다. 이 로라는 말이 히브리 말에서 노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아들, 그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 호세아가 난 두 명의 아들이 사실은, 아들과 딸이 사실은 호세아의 자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여자가 호세아와 결혼을 했지만 고멜은 그때도 바람이 나서 돌아다녔기 때문에 사실은 그 자식들이 호세아의 자식도 아닌데 불구하고 호세아가 기르게 된 거예요. 결국에는 고멜이 또 바람이 나서 집을 뛰쳐나갑니다. 그래서 다른 남자하고 지내서 살다가 그 남자에게 버림을 받아서 사창가로 팔려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오셔가지고 너는 사창가를 찾아가서 고멜을 돈 주고 사와라. 그래서 돈을 주고
그 고매를 사오는 스토리가 바로 호세아와의 스토리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짝사랑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목숨을 바쳐서 사랑을 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으면서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겠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진정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 사는 순간 우리의 삶은 변화되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짝사랑이 아니고 우리와 양방의 사랑으로 변하는 순간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풍성한 삶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바로 이러한 사랑을 깨닫고 그런 사랑 안에 산 사람입니다.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고 위대한 시인이었고 위대한 전술가였고 그리고 위대한 음악가였지만은 그리고 큰 부자였지만 그에게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뭐냐고 묻는다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다윗을 불렀습니다. 이것은 아마 다윗이 받을 수 있는 이름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도 다른 이름을 듣기보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집사, 하나님 마음에 합한 권사,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어머니 또는 아내와 남편이 될 수 있다면 그것처럼 더 복된 이름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짝사랑을 전적으로 우리가 알기도 전에 다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갑자기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 사랑을 우리가 다 받기로 작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을 다시 돌려드릴 준비가 됐을 때 우리의 삶은 풍성한 삶, 성숙한 삶, 열매 맺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면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거하면은 우리는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거하면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은 우리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면서 풍성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 첫째는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과일을 맺는 방법은 아주 쉬워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달려있기만 하면 됩니다. 붙어있기만 합니다. 붙어있기만 하면은 뿌리와 줄기를 통해서 때에 따라서 필요한 물기와 그리고 영양가를 다 공급받게 돼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우리는 영양분을 공급받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삶을 계속할 때 자연스럽게 성도는 성숙하게 돼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포도나무 가지가 어느 가지가 나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겠다 그렇게 고집 부리는 사람 그런 가지가 있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크리스찬들에게는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삶을 계속하기만 하면은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고 그리고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성숙하려고 안간힘을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말씀과 기도만 계속되면은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충분한 영향을 받고 성숙하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매일같이 수분과 수액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신앙에 영양분이 없으면 말라 비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주일날 와서 목사님 설교 한번 듣는 것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큐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큐티라는 것은 나에게 딱 맞춰진 커스터마이즈 된 하나님 말씀을 먹는 방법입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한 사람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맞춰서 고쳐주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진짜 하나님 말씀을 먹는 방법은 내가 스스로 매일같이 조금씩 말씀을 읽는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인도에 따라서 받는 것이 진짜 영양가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숙하는 크리스찬은 스스로 매일같이 조금씩의 말씀을 읽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대로 걸어나가며 그리고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큐티가 중요한 것은 더 말할 것이 없어요. 매일같이 매달 얘기하는 것이 생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좋은 도구가 있으니까 그걸 사용하자고 말씀하시는데 하루에 한 5분에서 10분만이라 할지라도 아니 가능하면 한 30분 정도라도 말씀에 우리가 완전히 빠져들어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체험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일날 말씀, 수요일날 말씀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그보다 더 좋은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밥 먹는 거 외에도 가끔 외식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순서를 만들어 드립니다.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재작년에 우리가 하나님의 삶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하면서 저는 지금까지 10번 이상을 인도를 했는데 인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새로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한번 참석을 했다 할지라도 또 참석해도 괜찮아요. 또 참석하심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다른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갖게 됩니다. 또는 다른 사람들을 좀 인도하셔가지고 같이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를 통해서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과 같은 특별한 코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퍼부어 주시는 특별한 만찬을 즐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큐티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딜까? 우리가 큐티를 하려면 뭐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도 중요한데 맨 마지막에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아무리 말씀이 나를 감동시켜 할지라도 그 말씀을 하루에 한 번도 적용하지 않고 살아온다면 그 말씀은 필요 없는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큐티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적용의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꾸짖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진정한 순종이 없었어요.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러한 열심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아무리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조금씩 실천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근본적으로 무슨 얘기라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 계명을 말씀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도 사실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론이 좋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실천하는 것. 아무리 주일날 감동되는 설교의 말씀을 들어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그 주간에 말씀을 실천할 수 있으면 그때야 진정코 열매 맺는 성숙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말이죠.
한 두 달에 한 번 김치를 담그니다. 근데 김치는 잘 담그는 것 같아요. 근데 맛이 항상 틀려요.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김치가 바깥에서 익은 다음에 냉장고에 들어가는데 냉장고 들어가는 타이밍을 못 맞춰서 그래요. 한참 익다가 보면 뭐예요? 김치가 발효가 돼가지고 넘어납니다. 그때는 늦은 거예요. 그런데 너무 일찍 집어넣으면 냉장고에 들어가서 익는 것은 제대로 맛이 안 나요. 그때 바깥에서 일정한 동안 시간 동안 그걸 맞춘 다음에 그 때를 맞춰서 들여보낼 수 있으면 그거는 아주 김치가 진짜 쨍하는 맛이 나는 그런 김치가 됩니다. 근데 그 시간을 어떻게 만지냐 이게 문제예요. 항상 보면은 야 이게 너무 늦, 아직 안 된 것 같은 내일 아침에 하자 그래서 내일 아침에 일어나 보면 이미 넘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이 김치 뚜껑에다가 말이죠. 그 김치를 익히는 것이 어느 정도가 된가를 알려주는 방법은 발효할 때 나오는 가스의 압력 그것 때문에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치 뚜껑에다가 그 압력을 잴 수 있는 계기를 하나 붙이고 바깥에다가 연결을 시켜가지고 거기다가 배를 붙여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의 압력이 닿을 때면 밤중이라 할 때도 배를 올려주면 우리가 깨어나서 빨리 냉장고에다 집어넣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생각해보니까 괜찮은 아이디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김치 뚜껑만 만들었어요. 요새는 그 장비들이 무지하게 쌉니다. 그 압력 게이지도 싸고 거기다가 불 하나 붙여놓고 그 소리 나는 거 붙여놓은 것도 몇십 전이면 됩니다. 그거 되겠다. 그래서 뚜껑을 갖다가 만들어서 팔면은 많이 팔리지 않을까? 거기다가 그게 잘 나가면 한국에는 플라스틱통을 씁니다. 김치 냉장고 플라스틱통. 거기다가 그거 붙이는 거 하나씩만 만들면 엄청난 양의 그 판매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기맥히는 아이디어입니까? 그런데 이 아이디어가 실천은 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것을 장사할 의도도 없고 그런 시간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 여러분들은 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아이디어 드렸으니까. 그런데 그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자 할지라도 그것이 실천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할지라도 실천이 없는 믿음은 그것은 헛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가 말씀을 배운 대로 딱 한 가지 아주 죽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생활 가운데 실천해 봅시다. 아주 죽은 것이라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자베스 홈즈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홈즈. 31살이에요. 31살. 근데 이 여자가 미국에서 스스로 자수성가한 여자 중에 제일 돈 많은 여자예요. 지금 31살인데 4.5 빌리언 달러 갖고 있습니다. 45억을. 45억 불. 그 여자가 원래는 의과대학을 가고 싶어 했었는데 주사바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주사바늘만 보면 겁이 나서 의과대학은 못 간 거예요. 그래서 스탠포드의 케미컬 엔지니어링, 케미컬로 갔어요. 케미컬, 케미스트리. 그래서 화학을 전공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소포모 때, 2학년 때 사업을 위해서 학교를 집어줬어요. 19살 때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12년 그 사업을 계속해 왔는데 회사 이름이 테라노스라고 합니다. 테라노스라는 말은 어디서 시작된 테라피라는 말하고 다이고노시스라는 말을 합쳐가지고 테라노스라는 회사를 만들었는데 이 회사가 지금 세상에서 미국에서 가장 많이 돈 들어가는데 어딘 줄 아세요? 메디칼이에요. 메디칼. 의료비. 의료비가 있는데 그 의료 인더스트리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회사로 지금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는 지금 하는 것이 혈액검사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혈액검사. 저는 혈액검사 갖고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나 항상 의심을 했었는데 이번에 발견을 했어요. 의사들은 말이죠. 혈액검사 없이는 아무런 진단도 못합니다. 사실 모든 의사의 진단의 70%에서 80%가 혈액검사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근데 혈액검사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그 주사바늘로 정맥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주사, 피를 빼는데 어떤 때는
한 4개, 5개도 빼요. 그거 참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말이죠. 이 정맥이 엄청나게 커요. 이렇게 붙잡기만 하면 그냥 보이는데 어떤 사람들은 정맥이 안 보여가지고 간호사들이 여기 찔렀다 저기 찔렀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피 뽑는 걸 지긋지긋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테라노스라는 회사에서는 피 검사를 100가지 이상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이 당뇨 저거 하는 것처럼 손가락에다 탁 하면은 피 한 방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로 100가지 이상의 그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용은 지금 그 피 검사하는 회사에서 돈 받는 거에 4분의 1에서 10분의 1로 가는 건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 혈액 검사하는 거에 방법이 변하고 있습니다. 월그린과 약속을 해가지고 월그린에서 8,200군데의 월그린 지점에서 지금 이 피검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앞으로는 피검사가 의사한테 갈 필요도 없어요. 집안에서 해가지고 거기 계기 하나가 있는데 그거 갖다 붙이면은 자기가 원하는 테스트를 다 할 수 있어요. 그 정도까지 의학이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홈스라는 여자가 19살에 자기가 그 주사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무런 그 의사가 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가 힘들어하는 부분에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그 아이디어가 변화가지고 사업으로 변했는데 분명히 이 엘리자베스 홈스라는 여자는 미국 의학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특별한 회사가 될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갖게 됩니다. 메디케어하고 메디케이드에서 혈액 검사만을 위해서 나가는 돈이 10빌리언 달러래요. 1년에 100억 불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비즈니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여자는 지금 혈액 검사부터 시작해서 이제 미국에 잘못되어 있는 너무나 많이 나가는 의료비를 줄이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이 일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테라노스라는 회사는 상장된 회사가 아니지만 앞으로 얼마 후에는 분명히 상장이 될 터인데 아마 이 마이크로소프트나 또는 구글과 같은 그런 회사로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아이디어 속에도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서도 4.5빌리언 대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액션으로 바꾸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실천하는데 너무나 인색하다는 거예요. 한 가지라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고 느껴지면 주저하지 말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실 때 우리의 신앙은 성숙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성숙한 그리고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포도나무의 비유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짝사랑으로 남지 않고 양방의 사랑으로 변할 때 우리의 삶은 풍성한 삶 그리고 능력 있는 삶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내 말 안에 거하기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한 가지라도 우리가 실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풍성한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풍성한 삶을 만끽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도록 예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죠.